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습관의 누적 효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습관은 마음의 근력 훈련과 같아서 작은 반복의 고통을 잘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작은 반복의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경건 생활이요, 예배요, 주일 성수에 대한 습관의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시작된 온라인이 새로운 예배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신자들의 예배를 향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의 결여나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찾으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연휴에 주일이 끼어 있는 경우 목회자는 두세 주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에 계실까? 멀리 계실까? 현장 예배에 멀리 떠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인원도 실시간으로 드린 분들은 예배자로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함께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경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았던 주일 예배자 1522명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했어요. 주여 예배자 1522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주간에 제가 금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큰 숲이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안산 동산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하신 김인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12명의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회에 궁금한 사항을 우리 목사님께 여쭙고 또 함께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목회에 큰 도움과 힘을 얻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간 금요일에 우리 김인종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11조가 새벽 기도자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5천 명의 예배자가 되었을 때는 500명의 새벽 기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2만 명의 예배자가 있을 때는 2천 명의 새벽 기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 10의 1조인 새벽 기도자를 세우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1522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 큰 고기 153마리가 여러분 잡혔다라고 하는 그 153마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1522명의 근접한 10분의 1이 153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153 기도의 비전을 제가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3 기도의 비전은요 우선 153명의 기도용사를 모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만 여러분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 이 153명을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을 도입해서 하루에 5분간 세 번 기도하는 비전을 갖게 되어서 그것이 두 가지 의미로 153 기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년 내에 우리 광주교회 예배자가 1522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보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전이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심전력 전도하고 우리가 손을 늘어뜨린 분들을 인도하는 수고가 있다면 오늘도 일부 예배에 정말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아직도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는 분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고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1522의 비전은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53 기도 용사가 필요하고 153의 기도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두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존 웨슬리는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두 번째 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은요 그 온갖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얻는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섯 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는요 영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모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게 기도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정말 믿는 대로 이성적인 대답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던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멀쩡한데, 기도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결코 기적과 요행을 일으키는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무슨 신비의 주문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기도는 평상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비상시에만 비상벨이 울리는 비상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두르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몸부림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야 겨우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죄를 저질렀을 때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이 아니에요. 정한수를 떠놓고 피는 의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은 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기운이라고 생각하는 해맞이, 보름달, 별, 고목나무, 바위에게 빌기도 합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는데 돌을 쌓아놓은 몇 개 탑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전장에서 여호수아의 용맹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할 때가 아니고 모세가 팔을 들고 산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패배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 한 일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만약 믿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쌓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새벽 기도는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새벽 기도는요, 부모의 노후 보장이 된다고 하는 구호도 있어요. 기도가 쌓여요. 여러분,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주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그 자식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그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분이 계세요. 우리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분이 계세요.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요한 웨슬레와 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살아계시는 분과 같다는 그 말씀, 이런 선물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 같은 여러분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인정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를 위해서 일부 찬양대가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을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회 현관 로비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차량 운전하고 네, 교회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지, 이것이 큰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헌신인 줄 아십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금요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또 빼놓지 않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때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구나. 이분들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예요. 저에게 맛있는 것으로 섬겨주시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거든, 목회자를 사랑하거든, 주의종을 사랑하거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를 돕는 최고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토록 값진 기도를 왜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무슨 효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기도보다는 더 바쁘게 일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은 점점 기도보다 보험이나 돈의 보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생각해요. 더 부여해졌지만, 더 많아졌지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못 살겠다는 여러분 아우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정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백지수표와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과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열매를 가지가 많이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두 개의 끝이 있어요. 하나는 나무에 접붙인 쪽이고 또 하나는 열매 맺는 쪽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여러분, 열매 맺는 쪽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이 나무에 붙어있는 쪽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요 나무에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는 진실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맞이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로 아뢰면, 기도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그래서 호흡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미 주실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으니 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필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도해야 응답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교육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해요.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세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배해, 세배해. 여러분 왜 세배하라고 그럽니까? 세뱃돈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축복의 권세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계속 기도를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가지가 여러분 메마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메마른 가지와 같은 형편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인생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풍성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이다. 여러분 혹시 백지수표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백지수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저는 선배 한 분이 백지수표를 가지고 그것을 며칠 동안 쓰는 것을 봤어요. 아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 누가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로 헌신한 사람. 기도 용사입니다. 기도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는 것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지 수표의 의미가 뭘까요?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백지수표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쓰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안 쓰면 여러분 메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쓰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53 기도 용사 일주일에 네 번이에요. 40일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더 좋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루에 5분 세 차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